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 모임에서 기업의 오너들의 주로 모임에 많이 참석하신 분으로부터 요즘에 사업을 한 20, 30년, 30, 40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의 창업자들 가운데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사업 환경 악화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에게 그 어려운 사업을 맡겨서 차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쓰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 의뢰를 하는데 매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에서 과연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이 매물 시장의 실상이 어떠냐예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을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매수합병, 기업의 매수합병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정말 2018년부터 급속하게 매물의 양이 몇십 프로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에 요구하는, 와서 기업을 좀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2016년도에 신규 매물이 120개입니다. 그 120개 사의 오너가 와서 우리 회사를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7년도에 500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730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신규 매물로 나온 기업체 수가 46%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회사가 몇해 전에 매물 의뢰를 받았지만 팔리지 않은 총 스탁, 그러니까 총 갖고 있는 매물 수에 대한 통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총 매물 기업 수는 650개였습니다. 2017년도에 1,104 개로 증가합니다. 2018년도에 3,00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한국의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매수합병 거래소는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172% 정도의 매물이 증가한 겁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특히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 그러니까 30년, 40년 어렵게 회사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그냥 매각하고 손을 털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 제수가 4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개 업력은 30년에서 40년 정도 사업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또한 가지는 2016년까지는 회사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시장 가운데서 60%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부터는 시장이 급속하게 바뀌어가지고 회사를 팔려고 하는 사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비중이 6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 40%에서 60%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장의 기업 매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장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물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가 침체가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상황이 뭐 임금 같은 게 급등하니까 어렵다고 판단해서 급히 회사를 팔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또 거기에 나오는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도 있지만 중소, 중견 기업들 가운데 25년간 수출 위협으로 상당한 흑자를 가져왔던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이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2018년도에 적자로 반전하니까 오너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냥 매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관을 보시죠. 벤처캐피탈 협회의 자료를 보면은 중소 중견 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기업을 팔겠다는 건수가 275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52건으로 2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큰 증가죠. 중견기업 연합회가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조사를 한 결과 84.3%가 자신이 3, 40년 해오던 가업을 승계할 그런 의향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기업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부분은 진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업을 팔려고 하냐? 3, 40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기업을 팔려고 한 요인이 뭐냐는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환경이 급변한 것이 아주 큰 요인입니다. 지난 3, 40년간 한국에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황이 계속 심해지고 제조 기술이 평준화되고 신흥 제조 강국들이 등장하면서 수출도 힘들고 내수도 힘들어지는 그 생존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직격탄을 그대로 때린 것은 최근에 있었던 최저임금 급등, 그리고 앞으로 곧 적용 대상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그런 환경에서는 돈을 남기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사업을 털기로 한 그런 언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한국적 상황은 고율의 상속세 부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거기에 경영권 활전까지 더해지게 되면 최고 세율은 6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회사를 물려주게 되면 65% 정도의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매각하고 현차를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기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이런 참고로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50%인데 OECD 평균은 26.6%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4.5%, 벨기에는 3.0%, 프랑스는 11.25%까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된 것이 사업입니다. 사업은 정말 아주 고됩니다. 그래서 사업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사업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해서 고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업은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책임감도 있고 보람도 있었죠. 박수 치주는 사람도 있었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회사가 커져가는 그런 데 따르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 게 사람은 꼭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이렇게 내가 고되게 해서 뭐하냐,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부분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사회든 간에 공무원 사회를 늘리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이 만든 부를 배분하는 사람들이죠. 부라는 것은 누군가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도전할 때 부가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야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근래 우리 사회는 야성을 상당 부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매물이 쌓여가는 이런 현상을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인정, 배려, 그리고 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 환경을,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는 누군가 리스크를, 위험을 안을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